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유세를 앞두고 인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연방정부 예산 시한을 보름가량 남겨둔 가운데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여권 온라인 갱신 프로그램의 전면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발급 시간은 물론 번거로운 절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뉴욕시가 유령 번호판 차량 근절을 위해 뉴욕시 청소국과 공동으로 고스트카 태스크포스를 운영합니다. 톨게이트 단속에 이어 거리에 주차된 차량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합니다. 운항 중인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압력 문제가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이 코피를 흘리고 심지어 고막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2차 암살 시도로 어선한 상황에서 이번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 인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뉴욕 나소 카운티 경찰은 트럼프 후보가 유세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폭탄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초동 조치에 나선 경찰은 신고 장소 주변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나소 콜로세움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폭발 장치가 발견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의 출처는 확실하지 않지만 폭발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거짓 신고를 한 신고자를 신문하기 위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유세에 앞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만들어진 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면서 나는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를 상한 규정을 폐지해 세금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설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만든 제도로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세금이 높은 민주당 지역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세금 공제 한도 철폐를 시사한 것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의 상하원 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전직 장관과 의원들 111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이 되기엔 부적격자라며 미국을 다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조지 W. 부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주요 인사 111명이 민주당 해리스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그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며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는 대통령일 때에도 매일매일 정부 안에서 혼란을 일으켰다며 미국의 가치를 배신하고 민주주의와 미국 건국의 이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을 야기시킨 행동을 비난하면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위반했고 우리 미국 전체를 위험 속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명자들에는 공화당 정부 2명의 국방장관과 2명의 전직 CIA 국장들, 전 국가정보국 국장 존 네그로폰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졸릭 골드만삭스 회장과 8명의 전직 공화당 의원들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 편지가 공개되기 며칠 전에는 딕 체이니 전 공화당 부통령과 그의 딸 리즈 체이니 전 공화당 하원 의원도 트럼프에 반대하며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큰 목소리로 트럼프를 비판해온 인물들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연방정부 예산 시한을 보름가량 남겨둔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내세운 6개월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대선 후 새 정부 탄생 전까지 필요한 3개월 임시 예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6개월 임시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220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 14명 역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산안을 주도했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셧다운을 방지할 플랜 B는 없다며 투표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은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강경 보수파가 지지하는 미국 유권자 자격보호법을 연계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이미 금지되고 있다며 유권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해당 방안에 반대해왔습니다. 연방정부의 새 회계 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회는 이번 달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셧다운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이 좀처럼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은 12월 중순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가 여권 온라인 갱신 프로그램에 전면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여권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온라인 신청 시행으로 번거로운 절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무부는 어제 시범 프로그램을 거쳐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면서 여권이 만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올해 만료되는 미국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여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아동용 여권 갱신이나 첫 여권을 신청할 경우 해외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아직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토미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존 종이 신청의 대안으로 온라인 갱신이 시행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여권 갱신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간 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여권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무부는 2,400만 건의 여권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 중 40%가 갱신 관련 업무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인력 부족으로 한동안 여권 대란을 겪었던 미국에서 현재 여권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6에서 8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간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갱신 시스템 시행으로 신청서를 프린트해서 종이 신청서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됩니다. 대신 신청자들은 웹사이트 상에서 서류와 사진을 전송하고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유령 번호판 차량 근절을 위해 향후 3개월간 뉴욕시 청소국과 공동으로 고스트카 태스크포스를 운영합니다. 톨게이트 단속에 이어 이번에는 거리에 주차된 차량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지난 3월 뉴욕주와 함께 시작한 유령 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에 이어 뉴욕 경찰과 뉴욕 청소국이 협업하는 고스트카 태스크포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5일가량 시행한 결과 차량 295대를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유령 번호판 차량은 소유주가 유효한 번호판과 증명 서류를 들고 7일 안에 찾아오지 않을 경우 NYPD 주차장으로 옮겨져 최대 30일간 보관되며 이후 경매나 폐기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차량 소유주는 보관비도 내야 합니다. TF팀은 90일간의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이후 이어나갈지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유령 번호판 차량은 단순 요금 회피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강도, 총격, 뺑소니 등 강력 범죄 사건에도 연루돼 단속이 필요하다며 새 TF를 통해 거리에 유령 번호판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량 중 정식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며 단속은 연중무휴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출범한 유령 번호판 TF는 MTA, 뉴욕주 경찰, 포트 오소리티 경찰, 뉴욕시 셰리프국, 주 차량국, 택시 리무진국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TF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차량 2,303대 압수, 소환장 2,640건 발부, 490명 체포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정이 대상인데요. 약 1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주 전역 저소득층 아동 13만여 명을 위한 보육자본 프로그램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 정부 운영 차일드케어 센터들의
총 5천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엔 1837만 1066달러, 롱아일랜드엔 310만 3987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지원금은 뉴욕주 아동가족 서비스국에서 감독하며 뉴욕주 시설관리당국인 DASNY가 관리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센터는 프로그램을 위한 건물 재건축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며 투자한 시설은 향후 최소 8년간 운영돼야 합니다. 주지사 실은 앞서 뉴욕시 보건국과 정보기술 및 통신국이 협력해 만든 차일드 데이 케어 센터 정보관리 온라인 포털법 등 차일드 케어 신청자를 보다 늘리려는 유니버설 차일드 케어법 활동과 일맥상통하는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중위소득 85% 이하라면 대체로 가능하며 4인 가족 기준 약 10만 8천 달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CA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항 중인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압력 문제가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이 코피를 흘리고 심지어 고막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140명의 승객을 태우고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출발해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델타항공 1203편이 1만 피트 상공에서 가압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편은 솔트레이크 시티 국제공항으로 회항해 오전 8시 30분께 착륙했으며 이후 의료진은 치료가 필요한 10명의 승객을 확인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의 호흡, 의식 유지를 위해 항공기 내 가압 유지는 필수적입니다. MBC 방송은 이번 사고로 인해 고막이 터진 승객, 심한 코피를 흘린 승객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연방항공청은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항공편은 보잉 737-900ER 기종으로 사고 발생 직후 운항이 중단됐지만 다음날 다시 운항이 허용됐습니다. 델타항공 측은 가압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조종사가 기내 섭취에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소개하며 더러운 비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알코올과 탄산음료도 가급적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17일 비행기에서 주의해야 할 음식으로 술, 커피, 탄산음료, 매운 음식, 튀긴 음식 등 5가지를 꼽았습니다. 델타항공의 조종사이자 부기장으로 근무 중인 폴 야노비치는 커피는 이른 아침 비행에는 좋을지 몰라도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미 탈수 상태인 기내 환경에서 더 심각한 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식품 안전 전문가와 승무원들은 모두 커피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노비치는 비행기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차에 사용되는 탱크물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3년 방송사 NBC는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커피나 차에 사용하는 물이 비행기의 물탱크에 연결된 수도꼭지에서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승무원은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비행기의 물탱크는 평소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승무원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커피나 차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노비치는 아울러 알코올은 비행 후 탈수 증상을 일으키고 몽롱함과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기내의 압력 변화로 인해 사람은 지상에서보다 비행 중에 더 빨리 취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탄산 음료에 대해서도 가스와 복부 팽창의 위험이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 레이 국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에스펀 사이버 서밋 기조연설에서 미국 당국이 중국 해킹그룹에 장악돼 숙주가 된 수천 개의 장치를 탈취했다며 플렉스 타이푼이라는 별명이 붙은 중국의 두 번째 주요 해킹 그룹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렉스 타이푼은 IT 업체로 가장한 채 중국 정부의 보안기관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찰 활동을 수행하는 중국 회사 인티그리티 테크놀로지 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레이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그러나 플렉스 타이푼의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된 기관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볼티모어 항구의 교량 프랜시스 코키 브릿지에 부딪혀 교량 붕괴 및 물류 교통망 마비를 초래한 대형 컨테이너 선박 달리를 소유하고 운영한 선주와 운영사에 1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소송이 치명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수로를 막고 있는 난파 선박과 다리 잔해를 정리하는 데 발생한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달리의 소유주와 운영자가 정전으로 인한 동력 상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선박의 진동 문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과실과 관리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26일 새벽 볼티모어에서는 동력 통제를 잃은 달리가 교각에 충돌하면서 길이 2.6km의 프랜시스 콧 키 브릿지가 무너졌고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숨졌습니다. 스탠포드대와 에모리 대학이 운영하는 전국 하수감시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최근까지 미 전국적으로 폐수 샘플에서 엔테로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샘플 조사에서는 뉴저지 패세익밸리, 베이쇼어, 커네티컷 스탠포드 등지에서 지난 10일간 채취한 폐수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에서 감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엔테로바이러스는 심한 기침과 함께 오한, 고열, 호흡 곤란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염성이 강한 이 바이러스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욕 아시아 위크를 맞아 지난 17일 진행된 크리스티 한국 미술품 경매에서 산수 문양과 시가 새겨진 18세기 조선시대 청화백자 항아리인 백자청화 심형 산수 문호가 37만 8천 달러에 거래돼 한국 미술품 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 미술품 중 유일한 현대미술 작품으로 아이들이 모여 앉아 노는 정겨운 모습을 담은 박수근 화백의 1960년도 유화 유동은 27만 7,200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 밖에도 작자 미상의 19세기 열폭 병풍 왕의 돈은 7만 5,600 달러에 낙찰됐으며 고려백자 베개, 고려청자 사발, 조선시대 십장생도 족자, 고려청자 매병 등 이날 거래된 10점의 한국 미술품 중 모두 9점이 팔렸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61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목요일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